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겠다.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산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때로는 주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죄악으로 얼룩져 있고 나는 여전히 예전과 다름없이 살 때가 있어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닮기 원하시죠?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와
예수 닮기 원하시죠? 예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수 닮은 내 영혼과 예수 닮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를 더욱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셔서 더욱더 예수를 닮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